원래 튜토리얼이 없네. 그냥 바로 시작인데. 일단은 눈칫밥으로 해라. 아이템 어떻게 쓰지? 아, 죽는 대신 무적이 되고 무적이 끝난 후 15% 회복. 라운드 시작 시 2초간 공격 반응을 하면서. 일단 조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화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새로 고침도 있고. 아, 아래. 아니 무슨 게임이야? 빛이. 화둔 뭐야 이거? 아래쪽이 이제 그 경험치가 차는 거고. 자, 일단은 새로 고침해서 이거랑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공속 60%. 최대 체력 뭐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포션 생성 필요 없고. 아, 아까 그거 고를 걸 공속. 전방에 돌을 잔뜩 투척. 하둔. 아니 무슨 돌을 잔뜩 투척하는 건 뭐야? 석전은 어지럽네. 좋은 나이. 돌 던져봐. 화둔. 아니 미친 석전. 피해량 증가시키지만 공속과 회피력이 감소한다. 이거 스킬로 가죠. 지금 우리 스킬 두 개 있으니까 이거랑. 잠깐만 이것도 한번 올려.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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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속 기본 공격시 일정 확률로 기본 공격 돌을 투척합니다. 스킬 피해량 증가. 어 좋아요. 스킬 피해량과 스킬만 계속 늘려버리죠. 기본 공격 밀어낸다. 어 물량 이거 스킬. 아니 자 이거 아 잠깐만 왜 자꾸 레벨업이 이렇게 빨리 되냐. 아 무작위 방향으로 화살을 쏩니다. 이런 식으로. 오 야야야 우리 개빨라. 순간 뭐요? 이거 아이템 설명 못 보나? 내가 그냥 이거 누르면 바로 스킬이 써지는데? 어떻게 된 거지? 화둔!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해피시 전방위적들 공격. 일단 공속. 레아 럴탱이가 없네. 시프트 누른 채로? 컨트롤 누른 채로? 안 돼.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어 한 잔에 야야야야 971 뭐야 저거. 이 공격력 느는 거겠지. 이거 뭐 갖다 대면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기 마노? 무기 강화 일단 스킬. 일단 스킬로 해 스킬로. 야 죽겠다 죽겠다. 화둔 한 번만. 화둔 화둔 한 번만. 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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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단 피! 피! 화둔! 화둔! 화! 레벨을 올리세요. 환생을 통해 능력치 올리고 스킬 강화하세요. 예, 확인 확인 확인.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공격 사거리. 아 여기서 볼 수 있네. 아 보고 가래. 이게 이제 회복. 이게 방어 그리고 이게 공격 공속 방어. 아 이거 치명타였구나. 그리고 이게 회피고 이게 화염 물약이 제일 좋네. 능력치는 공격력 생명력 공속 공사 치타 치피 회피. 자 무슨 빌드 갈까요? 멘트 주시죠. 공격력 빌드 치명타 빌드 회피 빌드 사거리 빌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속업? 일단은 그러면은 공격력이란 어? 돈 되게 많은데? 돈 엄청 많은데? 야 다 업그레이드 가능해.
공속치명? 공속치명 좋은다이. 돈이 엄청 많은데? 일단은 요 정도로만 회피도 하나? 맛있게 묻혀주세요. 아, 좋네요. 일단 해보자. 아니 얼탱이가 없네 진짜. 촉수를 생성. 기본 공격 시 공속 증가하면서 공격력 감소. 기다려봐. HP 흡수하는 촉수 생성. 기본 공격 120회 할 때마다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되어 적을 난도질합니다. 오. 아 저기 애들을 맞춰야만 되네요. 좋아요. 아니 근데 그래픽 진짜 어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게임인지 외국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얼탱이가 없네요. 기본 공격 시 일정 확률로 기절 상태. 아 1라운드 갈게요. 뱀. 아 일라오이 또 나오네. 아니 일라오이 돌았네. 공속 공속. 야 이게 맞지? 공속이 맞지? 아니 파이널 히트 언제 지금 되는 거야? 120회? 야 이거 120회 언제 치냐 이거. 애들이 넘어오질 못하는데. 아 이게 무슨 촉수야. 아 환장한다. 이거 일반 공격 메타로 갈까? 회원님들? 아 알파인카니 고맙습니다. 아예 그냥 일반 공격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일정 확률로 뒤에 적에게. 그니까 이거 120회 언제 하냐고 이거. 왼쪽 밑에. 와 씨. 아직 60회밖에 안 됐어. 치명타. 오씨. 가끔 위험하면 불도 좀 쓰죠. 공격력 강화. 일단 이런 걸로 건실하게 가서 건실하게. 5도 강하다. 아니 광역기가 한번 필요한데? 범위공격이랑? 일단 나중에 보스 나오면은 범위스킬 한번 찾아볼게요. HP 21일 때. 아 이건 별로야. 회피율 증가. 아 무적 다 썼네. 죽는 대신 무적이 되고 15% 회복합니다. 이거 좀 별론데? 아 이거라도 갖고 와야겠다. 뭐 딴 게 갖고 갈 게 없다. 나중에 스킬 나오면은 스킬로 합시다. 차라리 얼방 하나 좀 해두고요. 어 야 야 간지난다. 이게 파이널 히트. 파이널 히트 120번 그림자 분수술 개초링 스킬. HP 증가시키고 HP에 비례한 추가 피해를 줍니다. 곰 주먹 가자. 어, 야, 보스 떴다. 치명타. 회피. 아, 최대 체력 증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친 가는 거 봐. 어 이제 체력 지금 이제 이득이에요. 체력별로 데미지 업해가지고. 야 딜 들어간다. 딜 개쎄다. 어? 어떤데? 좀만 더 빠르게. 좋은데. 조금만 광역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새들이 좀 빨리 와가지고. 아 이것도 체력 증가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딜이 올라가죠? 한번 쓸까 물약? 한번 물약 쓸까? 새들이 약간. 아 야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추가 공격. 검기? 일반 공격하면 죽창 80% 레벨이. 아, 애매하네. 검기로 가자. 일단은 추가 피해. 어, 치킨 분노 아니고. 어, 뭐야 이거. 치킨 뭐야 이거. 미친 치킨 뭐야 이거. 이거 치킨 뭐. 최대 체력 300. 1 기본 공격 체력 회복. 아니 왜. 아니 이게 뭔데. 공속 증가. 공속 증가. 빠르다 빨라 빠르다 빨라 빠르다 빨라 빠르다 빨라. 어 나쁘잖아. 대충 발작하면서 오네요. 제가 보니까 파이널 히트를 빨리 발동시켜야 우리는 유리한 빌드 아니야? 회원님들? 120번 치면은 검신 난무하는 거? 파이널 히트 빨리 발동시키기 그걸로 가자. 21의 피격마다 제일 멀리 있는 적? 아... 뭐하지? 무적? 그래도 역시 보기 어차피 이거는 의미 없는 것 같은데. 2번 그래. 체력 350뭐 올라갔는데? 다 맛이 없다 근데. 야 그 포션 두 번째 거 뭐였어요 회원님? 기억나시는 분? 이게 치명타였고 두 번째 게 뭐였지? 회피였나? 세 번째 게 회피였나? 아까 택시가 기억이 안 나네. 검신남무! 세 번째는 뭐였지? 세 번째? 추가 공격. 공속 좋다! 아 이게 공속이나. 야 이제 좀 밀리. 야 이제 또 딸린다 이제 좀. 강타! 아 내 공속 45. 검신나무를 좀 빨리 쓴다? 아 이거 좀 그게 큰데? 공속 45%? 넉백도 중요한데? 아 둘 다 좀 갈리긴 한다. 이건 취향 차이인 것 같아. 그죠? 넉백 할래. 왜냐면 공격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걸림. 어 뭐야 이거. 회피. 먹을 거 먹자. 치료하고.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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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임 모임 모임. 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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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 검신남부 공속 150. 치명타 확률 데미지 증가. 방어력. 기본 공격 난도질 파이널 히트. 한 번만 더 공신남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다. 끝났다 이제. 많이 올랐다 이제. 자 치명타로 가겠습니다. 확률로. 그리고 체력도 흡혈 만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거리 강화하고 공속 굿! 물약은 왜 이렇게 다 이게 흔히야 가격이? 어? 물약 가격 사거리가 살짝 중요해 보여 그지? 아 일단 한번 야무지게 잡아보자. 일단은 사거리 리롤은 꼭 필요할 때만 할게요. 뭔 느낌인지 알죠? 리롤은 살짝 정말 필요할 때만 하고 사거리는 필요해. 사거... 난사! 아 난사는 매번 괜찮았어. 난사가 40이었나?
좋아. 무난하게 간다. 어. 좋고 좋고. 와. 미띤. 미띤 미띤. 아이고 광폭을 챙길까? 아니면은 리로를 때려버릴까? 3번은 별로야. 산성비는 이제 광폭이 있어야만 좋은데 콤보가 리롤. 어 에볼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초록색이 좋은 걸까 파랑색이 좋은 걸까? 일단은 에볼. 뭐 뭔가 파랑색 스킬은 항상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흡혈은 나중에도 챙길 수 있으니까 일단 나온 거는 먹어주자. 에볼도 있고 난타도 있고. 에볼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거 여기. 기본 공격 제외한 모든 피해량 천마다 에너지 볼트 소환합니다.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해. 에스파 슈. 어? 야 지금도 때린다. 아니네 지나갔네. 아 7% 그나마. 그니까 그나마 백탭. 리롤 마려웠는데 굳이 안 먹기는 좀 거시기한 것 같아. 많이 많이 때리니까. 기절 공증 기본이에요. 근데 도깨비불보다 난사가 좋은 것 같다는 나쁜 말은 하면 안되겠죠. 난사 색깔이 오히려 티어가 빨강색으로 바뀌어야 되고 도깨비불은 그냥 파랑색 다리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림자 나오면 뭐 고트기도 하고. 중량도 별론데. 덴검! 덴검 덴검 덴검. 어차피 공수 올릴 거니까. 아까 회전 칼날이 개고트인데 그지? 회칼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은근히 먹는 뽕이 있네. 뽕맛이. 야 14%면 커. 인정? 7%랑 14%는 차원이 달라요? 여봐요 여봐요.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어 스팀에 있어요. 컷. 묻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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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21%. 아까 그러면은 그 서있는 버섯들 때리면 안 된다고? 그게 맞아? 근데 어떻게 안 때리지? 흡수의 일격! 죽이면 독 나오잖아. 그거 어떻게 안 때리지 그거? 그냥 지나쳐야 되나? 어 기절. 어 기절. 기절. 또 기절. 또 기절. 또 기절. 또 기절. 또 기절. 또 기절. 뭐다 뭐다! 기절! 최대 체력 증가! 최대 체력 증가! 근데 걔네를 안 잡을 순 없잖아. 와 이거 일... 엄청 많이 오른다. 돌았다. 사거리 여기까지. 이제 사거리 끝. 사거리 끝. 근데 죄송하지만 도깨비불. 아 그만하잖아. 아니 도깨비불이 좀. 자 피해량의 8% 회복. 흡혈 좀 가져가고. 번개보단 좋. 자 번개보단 좋다는 일침 나왔으니까 어 도깨비불 또 부모님 도깨비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그래 멘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 번개보다 좋잖아. 맞긴 해. 번개는 그 딜 못할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야. 인정하는 부분. 치명타 데미지 증가 어떨까요? 아까 확률은 그래도 올리는 거 딱 있었으니까 데미지로 갑시다. 1%밖에 안 떨어져가지고. 빨강색 몇 개 먹은 거야? 회전 칼날도 흡혈이 스킬이거든요? 회전 칼날도 스킬이라. 돌연변이? 칼날 안 뜨니? 2, 1, 돌아! 최대 HP 증가, 비례한 데미지. 이거 좋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같이 최대 HP 오르는 게 있어서. 미친. 20%. 이따가 치명타 올려주는 거는 제가 따로 할게요. 40%. 공속? 공속이 맞나? 근데? 도적 전술? 아까 공격력 좀 부족하지 않았나? 치타가 있으니까? 치타가 있으니까. 기본 공을 좀 올리고 시너지 좀 맞춰주자. 어차피 난사랑 이 공속이 다 필요한 거라, 스킬 데미지가 강한 거라. 칼날이 빨리 나오잖아. 맞아. 딱 그 느낌임. 가져갈 건 가져가. 흡혈로 버티자. 많이 나오잖아 도깨비불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나 이거 어렸을 때 컴퓨터실에 있었으면 이것만 했을 듯. 이거 분명히 컴퓨터 선생님 오시기 전에 애들이 이제 그 한 10분 동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옛날에 우리 파워레인저 졸라맨 게임 하듯이 매눈 있잖아. 한 잔에 우와. 근데 이게 타격감이야 진짜. 타격감 개쩐다. 돌았다 이거. 아니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어. 회복량 2랑 피해량 200이랑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 1번을 다른 거랑 비교해봤을 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 개초리기다. 야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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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촉수 어때? 촉수 하나 꽂자. 아까 그 동충하 쪽 건도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 저격 한번 보고 싶은데. 뭐야 끝났네? 끝났는데? 사거리는 풀이고. 오 자연치유 좋다. 자연치유나마 조금이나마. 이거에서 데미지 올리고요. 왜냐면 지금 최대 체력 비례해서 데미지 올라가는 스킬이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체력은 꾸준히 올리면 올릴수록 좋아요. 하나 정도 올렸어야 돼. 자 회전검 나오면 밀립니다. 윙. 자 칼나라 돌아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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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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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수확! 두 개 잡으면 일체 체력 701 바로 또 702 703 705 707 708 데미지 올라가고 체력 길의 데미지 나서스 좋고
아 회원님들 이따 근데 동충하초 나오면 그 독버섯 안 잡는다는 느낌으로 할까? 아 어떡하, 나 아직까지 대처가 안 될 것 같아. 잡을까? 저격 빵. 아 어떡하지? 공증. 근데 도깨비불이 어차피 잡아버릴 것 같기도 하고. 추가 공격 더피. 그래 다른 거 한번 잡아보자. 801. 근데 아까보다 좋은 듯. 솔직히 아까 번개보다 도깨비불 인정. 말이 안 돼. 아, 두 개 중 뭐 하지? 근데 2번 해야 되는 게, 2번은 내 모든 스킬에 협동이 돼. 이게 맞아. 전체적으로 강해지네. 안. 야, 이거. 무단. 아, 이거 애들이 안 나와, 안 보여. 아 내가 보기에 회전칼날 티어 좀 더 높여야 돼. 그리고 이거는 1번이 맞아. 이제 사거리는 풀이라. 우리 지금 사거리 여기 지금 뚫고 나가거든. 회칼 미친거야 이거. 948 체력. 957. 960. 사거리 여기까지 됐네. 뭐 하면 그 리스폰이 안 돼. 여기까지 돼. 저격. 어차피 저격은 빵. 미친. 공격력 하나만 더 올리면 되겠다. 와, 근데 여기도 이제 좀 세긴 세다. 아이템 하나도 안 썼어요. 애볼? 광폭? 애볼 2레벨도 나쁘지 않았는데? 애볼? 애볼이 은근히 딜 많이 넣고 있어요 지금. 킹슬? 포션도 나쁘진 않은데 워낙 좋은게 많아가지고. 아 닌텐도 다이렉트야! 기다려! 이거 하고 갈게! 기다려줘! 너무 재밌어서 깜빡 잊고 있었다. 닌텐도 다이렉트. 저격 땅. 저격 근데 그렇게 막 딜은 안 나오긴 한다? 느낌이. 스턴 난사 컷 기본 공격력을 찾죠. 어떻게 할까요? 기본 공격력을 찾을까? 사실상 이거는 지금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헉! 두 배 공격력. 도깨비불 두 배. 도깨비도 쏘고 모든 스킬을 같이 쏘는. 모든 스킬을 같이 쏘는 딜이 두 배. 딜이 두 배. 다 두 배. 추가 공격. 빵. 좋아. 회칼 두 개. 회칼도 두 개. 도깨비불 두 개. 총알도 좋고. 오다다다다다. 이제 딜이 좀 밀린다, 그지? 어, 얘 회피하네? 아, 어떡하지? 죽일 것 같아, 걔. 그 독버섯. 체력 1268! 더피. 아, 거대버섯. 어, 슬퍼. 어, 노. 잉. 거대버섯 슬퍼. 어, 야, 독버섯. 근데 죽고 있다. 공격력 강화! 저격, 죽는다. 빵. 뻥. 기절 28%.
용택이 형 타율까지 올라온다. 저 안 주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때요? 2번 혹시 모르니까 2번으로 버텨버릴까요? 3이면 꽤 큰데? 야 근데 죽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체력이 너무 빨리 했네. 근데 죽이니까 독템 들어오는 게 맞나? 30%. 아 도깨비가 알아서 죽여. 그리고 그림자랑 빨리빨리 난 체력 늘려야 돼. 체력 늘려야 돼. 체력 1400. 흡혈 찾을게요. 미친. 아 도깨비가 죽이고 있어. 체력 오르는 거 봐. 체력 오르는 거랑 비해서 기본 공격마다 지금 4씩 올라가가지고. 아니 버섯 구이? 버섯 치명타! 버섯 회... 버섯 회피! 버섯 방어막! 버섯 공속! 버섯 구워버리기! 먹고! 먹고! 컷! 방어막? 아니? 아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치겠네, 30%. 기사도 한번 해보자.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 공격 3번 할 때마다 체력 회복한다. 아, 얘는 맞으면서 크는 거네. 아이씨. 이게 닌텐도 다이렉트지. 어, 회복하는 촉수 꺼. 이게 맞아. 이게 닌텐도잖아. 맞으면서 하면 되지 뭐. 뭐가 문제인데. 자, 원거리 피해를 2에 막아주는 방패 소환하고. 일단 막아. 이게 닌텐도지 뭐. 아니. 볼수록 어처구니 없네. 자, 촉수 두 개로 가. 아니, HP 증가. HP 키워야겠다. 축축축. 자, 그다음 HP 증가시켜 주는 그거 룬 먹으면은 끝납니다, 이제. 회피. 죽는 순간 무적 하지 말고. 방어막 보유 시 피해 줄어들고. 갑옷도 얻자. 기사는 맞으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산성비도 좋고. 벨룸 산성비! 미쳤다. 미쳤다. 아, 할만한데. 아, 나는 왜 안 달아, 근데? 난 체력이 올라가라 그런가? 도깨비볼! 흰깨비볼! 아, 좋네요. 라운드 시작 시 방어망을 획득합니다. 어, 방어막 있어야 돼요, 근데. 비격시 반대, 그 방어막 있어야 그, 얻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아니 산성비 근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듯? 나쁘지 않죠? 치명타 이거 어쩌지? 할까? 근데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산성비 치명타도 있으니까. 공증. 공증. 산성비 에너지 볼트. 아 미친 진짜 개초딩 같네 이거. 아 개웃기네. 해봉님 해봉님. 아니 뭐다 뭐다 죽어가지고 뭐다 뭐다. 어이구 왔네요 영혼수확. 이제 체력빌에 데미지 올리는 거 있어가지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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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증가량. 영혼수확 좀 더 찍어야겠다. 아니 야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야 이거 어 일단은 고철 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 산성비가 너무 세. 고철 수거. 네 고철 수거. 어 커피 한 잔은 한 잔에 워터밤 까갑. 까갑도 좋다. 까갑도 좋다. 아 자동 타겟팅돼요? 아예 오토? 근데 오토보다는 이거 이렇게 하긴 해야지. 와 산성비 다는 거 봐. 역겹다. 영혼 수확. 산성비 두 배 데미지. 산성비가 두 배로 두 배로. 자신감. 아 근데 물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서 에볼로 가자. 에볼로 가자. 산성비 3레벨 했으면 좋겠다. 8 8 공격력 지를 것 같은데. HP 관련 곰주먹. 영혼수확 구두. 사거리? 필요 없지만 좀만. 우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다. 멧돼지왕 컴온! 체력 증가. 곰주먹에 데미지가 올라가요? 근데 보스전이 좀 안좋겠다 그제 산성비가. 아니네 좋네. 치명타 데미지. 공증할까? 아니면은 방패술 해버릴까? 방패술도 좋아보이는데? 공은 왜냐면 산성비 데미지랑 관련이 없어서. 아 산성비 돌았다 효과. 아니 산성비 도트가 너무 빠른데요? 저 이 정도는 좀. 이거는 거의 스콜인데 스콜? 데미지를 다 입는데? 방어 400! 아 이건 집중호우야 진짜. 산성비가 아니라 애들 다는 거 봐봐. 산성비 3레벨 진짜 지릴 듯? 8공격력이라? 방어도 480도 쉽지 않고. 딜이 좀 이제 모자라가지고 산성비가 나오긴 나와야 돼. 일단 잡고 다음에 한번 찾아보다 새로 고침으로. 넘어오긴 해 넘어오긴 해. 여기 슬슬 회전 칼날이나 산성비 필요해. 까갑. 어우 근데 고철 수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좋아요. 일단 집어요. 집을 거 집고. 막 그렇게 아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가지고.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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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위 근데 이게 사귄게 점점점 공격력이 올라가는게
어쨌든 체력이 올라가가지고 딜은 점점점 늘고 있거든? 피통이 올라가서? 산성비 찾는 중? 아, 안 나오네. 피해량 증가. 어, 스킬 피해! 산성비 스킬이잖아.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일반 공격을 하는 게. 야, 산성비 데미지 올랐다! 워러밤 워러밤 애벌도 좋아보여. 결국에 스킬 피해지 뭐 이거. 스킬 피해 또 데미지 올라고. 산성비 또 성비 워러밤. 근본적인 질문을 누가 채팅창에 해주셨어요. 이게 왜 기사임? 예리한데? 하지만 일단은 뭐 갑옷 입고 그죠? 좋은 질문이긴 한데 단단하잖아. 한 잔은 3번 가죠. 둔화저항 하잖아. 자자자 와. 묻힌 킹 슬라임 보랏다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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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땡이. 스킬 쓰고 싶다. 아 근데 보스가 산성비 안 맞는다. 이 위에 애들이 맞아가지고 한번 스킬 날릴까? 아 보스가 안 맞는데? 어떡하지? 써버릴까 말까? 애들이 선이 달긴 다는데 조금 근데 애매해서 선 넘으면 쓰죠? 보스 갑자기 확 단다? 확 단다 확 달아? 반피 반피 아직 쓰지 말자. 주공 공속 증가. 일단은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투창 촥 촥. 산성비나 하나 더 나오면 대박 쓴대. 그지? 얘는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일단 보스 잡으면은 경험치 확 오르거든요. 안 맞쥬. 방어력 때문에 방어력 때문에 안 맞쥬. 에볼 피 1200 방어력 520. 거대버섯 하이. 거대버섯 어서오고 그림자로 하나 더 소환하게. 2배 비가 2배 비가 또 하나. 방어력이 520. 공속 거대버섯 슬퍼.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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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수확. 체력이 더 늘어 체력이 더 늘어. 괜찮아.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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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이럴 때 한번 쫄리면은 치명타. 안 되겠다 써야겠다. 와 감소. 와 촉수 버섯구이 곰주먹. 얘 독뎀 때문에 지금 땜 때문에 슬퍼. 무기 강화 산성비 올리기 애볼. 아 근데 이 산성비 때문에 독을 어쩔 수. 독이 무적. 아니 독 야 독이 계속 들어와. 방어력 쌓긴 쌓았다. 아 방어력이 된다. 방어력이 끝.
되는 거 봐. 거대 버섯. 동충하 쪽. 공속. 피해 감소. 방어막. 회피까지. 방어력 준비. 방어력, 공격력, 피 먹어주면서, 주문을 펼해주면서, 한 번 더 피 먹어주면서, 주문을 펼해주면서, 피 먹어주면서. 끝! 막기, 단련, 스틸, 피시. 와, 2025년 2분기에 나온답니다.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냥 도파민이 돌아.